자, 리플레이 방송 시작했습니다. 이번 리플레이는 맵은, 맥키찬이죠. 맥키찬 그 2대2 맵. 초대형 맵입니다. 자, 이맵 주신 분은 랑카스님, 부디스트 몽크, 랑카스님의 2대2 리플레이 되겠습니다. 해설로서, 근데 개장처님과 레이브나미,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까마귀 방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랑카스님이 국방이고, 그 팀원이 지금 크레스티알 퓨어레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외국인 같은데요? 아닙니다. 독일 유저 아닌가? 한국 사람 중에? 본것 같긴 한데.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대위인가 소령인가 그럴 거예요. 그 추측군. 자, 크레스티알 퓨어레이스 6시 전차군단이고요. 자, 12시 지역 엔드원 OSNA. 지금 영국과 그리고 한시 지역 아탈라첫 이건 뭐참 이상한 또 이름이다 또 그냥 외국인. 미국 윗나이트네. 미국 사람들 미국이라냐 외국 사람들 닉네임 있잖아요. 그게 막저 그냥 키보드로 막 아무나 친 그런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아이디 많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치는 거. 발음이 안돼 발음이 대체가 일단 제가 이자맵 소개를 하자면, 저도 이맵 많이 하는 맵인데,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맵입니다. 왜냐면은 한쪽에 자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맵 같은 경우는 앙고비를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일단 10기름이나 아니면 저쪽 10유닛 쪽에 트럭을 받고, 박격포 진지를 짓게 되면은 저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합이 상당히 좀 좋은 맵이긴 합니다, 이 맵이. 또 반대로 자, 그렇게, 말하자면은 개방형 맵이기 때문에 파넬의 암카스기 상당히 좋은 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연합이 좋은 맵입니다. 만약에 자, 저, 이제, 말씀하세요. 만약에 저 좌측에 트럭 하는 게 성공하면 나하고 뭐고 완전히 소용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게. 이맵 자체가 라이플 쓰기가 좀 삭막이 좀 껄끄러워요. 맵이 크다 보니까 한번 리필을 한 다음에 다시 들고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국에 맥키찬은 맵이 넓기 때문에 올때그저 조속기 제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잘 압니다. 조속히 제거. 왜냐면 한쪽으로 조속기 제거를요. 미국이랑 아, 트럭이 지금 있네. 트럭 위치가 이상해요. 아, 지금 누군가요, 이거? 부동산 상황이 영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에? 부득이하게 지금 트럭을 지금 여기 지금 전략 포인트에 박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조금. 그냥 좀 트럭은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간에 좀, 그렇죠. 좀 반자이 정신으로 가지고, 아니, 저건 좀 무리 같은데. 자, 2배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랑카스님 지금 스나이퍼 배치되었고요. 일단 이 맵에서 2티어 전략을 쓰기 상당히 좀 좋은 맵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아 이거 스나이퍼가 지뢰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그라 설마 설마 랑카스님이 말이 지뢰가 있다는 걸 봤죠? 맞네요. 스나이퍼가 지뢰를 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 중위가 잡혔네요, 아까. 아 중위가 여기서 잡혔습니까? 아이고야. 자, 전차군단 지금 저 기갑적탄병이 좀 공세로 나가고 있고요. 그 국방군이 좀 병력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국방군이 지금 MG와 스나이퍼를 뽑고 태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3티어 갔습니다. 벌써 3티어 갔어요. 잠시만요. 게임 시작 지금 5분 지나가지고 지금 3티어 갔어요. 잠시만요.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지금 계속 이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번진 트럭이 전략 지점에 바뀌었었죠? 움직이질 않네요. 아,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좀 뒤에 있는 이 뮤니션 지역이라도 좀 박아줘야 미국도 좀그 자원을 좀더 많이 먹고, 그렇죠. 전 저게 개인적으로 왜안 움직일까? 이 맵에서 3티어보다는
2티어에서 척탄병 두 군데 뽑고 판슈 들려준 다음에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예. 그거 태워서 적 후방 가서 트럭 깨는 게 좀 잘 성하거든요, 이면에서. 아, 예. 약간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파넬 같은 경우는 아노드 칼을 안 가고 있네요, 지금. 전차군단이 지금 테크가 2, 4 티어를 가서. 예. 패스트 4. 아니, 4, 5 가기엔 기능이 너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 저 LAT를 뽑고 있습니다. 네? LAT를 뽑고 있고, 지금 방어작전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잠깐만, 방어작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기척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차군단이 상당히 지금 이 맵에 어울리지 않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차량 쓰기는 괜찮은데. 정작 왼쪽에 가면 이게 차량 쓰기가 엄청 모호한 상황이 돼가지고. 아니 이 맵이 좀 일단 노커버가 많기 때문에 라이플 같은 경우 잘못 노커버에 들어가면 암칼이 순식간에 녹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슈프트레인은 진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가 어떤 얘기로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2티어 예, 트럭 태운 다음에 판슈 이렇게 테러를 하면은 연기 좀 골치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라카스님, 아이고 푸마. 아이고 푸마. 예, 저도 아픕니다. 아이고 푸마를 눌러서 지금 푸마가 나오고 있고요. 아, 제발 영어 잡이죠. 아이고라 푸마도 아니고 아이고 푸마가 아니야. 자, 아 너무 무리하는데요. 전차 군단 지금 기갑 척탄병 다 죽어나가죠. 아 안타깝다. 이거는 뺄 거면 다 한꺼번에 다 빼주는데 지금 피해가 아이 지뢰 이건 안 좋아요. 지금 만약에 이 정도까지 뺏겼으면은 국방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포전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한 방 딱 모아가지고 영국 트럭을 들어와야 되는데 랩자체가 스토리 많다 보니까 트럭 들기 좀 힘들거든요. 아 사오라고 사오. 사오를 지금 스커트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저 MG 업그레이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딱 하나 상대방의 AT가 없거나 PRC 없거나 둘 중 하나를 예상하고 갔다 거기 간다고 모르겠지만 이거 왜 양말 맞았나요? 피가 나온대요? 푸마가 지금 전부 스티키 밤을 좀 맞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스티키 밤이나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사호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아 미국 선수 지뢰 잘 깔아주네요 저렇게. 아 지뢰 밟나요? 지뢰 저렇게 AT가 일단 받고 AT 저 상태에서 지뢰 받고 AT 밟으면 벌써 그래요. 지금 국방이 믿을 수 있는 게 지금 비포밖에 없군요. 서로가 지금 저 지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뢰를 지금 엄청 지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저 영국 다 뭉쳐가지고 하나 한 지점에 다 먹네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좀 초보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플레이. 멋있나요? 멋있나요? 이렇게 직직. 진지하나 영국이 진지 좀 이상하게 짓습니다. 예. 근데 은근히 저게 포전 노린이 있어요. 개인이 있는데 정말 은근히 좀 있기 때문에. 자 LAT 점조준 사격 처음 화면만 지금 10분 둘 중 한 명이 판슈 좀 사용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게 진지가 들 수 있는 게 팍 아니면 판슈인데 스타그 둘 다 전차 가는 거는 좀 판단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 미국도 좀 화력이 집중되지 않고 있고 지금 폭격. 영국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병들이 지금 자꾸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따로 논다기보다는 영국 보병들은 지금 계속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가까운데 안 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쪽 자원만 끊어주고 미국이 센터 빅포를 이렇게 사수하면서 빅포전을 몰고 와서 거의 다 이기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죠.
자, 세시 지역은 지금 파슈름하고 이계분대로 그냥 방어를 하겠다라고 그냥 짱바가 나왔고요. 철조망까지 조져있네요, 심지어. 언제 친 거야, 저거? 지금 만약에 피오니오가 있으면 미리 캥거루 해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플레이가 없는 좀. 자, 이거는, 이번엔 지금 저 영국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닌가요? 피하셨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양반인데요. AT와, AT 양반. 스티반과 아주카로, 예, 다 밀어내버리네요. 근데 차량 쓰신 분들이 좀 판단할 때 착오가 많이 생기시는 게, 한 번에 저렇게 잘못 공격을 하면은 한 번에 다 있거든요? 좀, 저, 좀 아끼면서 쓰셔야 되는. 저거 완전히 버리다시피 하네요, 이거. 뭐, 엔진이 파괴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차량 가신 방 분들이 제일 폐가, 폐할 때가 그림이 나오는데, 차량을 한 번에 잃어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틀이셨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우죽순으로 그냥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지금 저, 수리벙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25파운드로 지원 안 나요, 누가? 105mm 같은 경우는 포탄이 거의 보이다시피 하니까 25파운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25파운드는 안 지어져 있고요. 예. 17파운드만. 두 개가. 예, 두 개가 좀. 그리고. 끼워져서.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게, 지금 별이 두 개밖에 안 보여요. 버텍 한 마리로 기갑 트럭이 아직 안 나왔다, 이 소린데. 예, 예. 기갑 트럭이 안 나왔네요. 자, 영국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입장이라니까. 지금, 저게 두 분 다 차량을 가시면은, 나중 가면 AT 해버리면 뜬빵곡이었거든요. 한 분이 보병을 가주긴 가줘야 될 텐데. 아, 지금 저, 코만도 지금 가 있고요. 이 지금 박격진지를 너무 늦게 올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격진지? 상황에서 박격진지가 무슨 소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상대 뭐, MG도 없는데 다 차량인데 박격진지는 좀. 아, 왜요? 아. 자, 티아. 티아. 아, 이런 거, 이거 파괴하죠. 저 고자사오는 스커트업을 안 해주고 있네, 아직도. 그래도 용케 살고 있습니다. 예. 용케 살고 있어요. 근데. 아니, 뭐, 거의 보니까, 저, 레인저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좀, 스커트업도 좀 해볼 법도 한데, 예. 관리를 안 해주네. 분명 미국이 우측 트리를 탄 건 맞네. 아, 레인저 하나는 나오긴 나왔네요. 하나만. 레인저가 나왔고요. 테트라크가 지금 배치돼서 테트... 사호를 주포 만들면 힘들죠. 사호를 잠깐만요. 주포 만들면 힘들죠. 너무 아니 테트라크가 좀 사호 좀 후방으로 가가지고 좀 예? 그러는 좀 모습이 필요한데 뭔 정면에서 그냥 뭐 맞짱을 뜨고 앉았냐. 아이고. 야, 또, 105mm 위치도 아주 그냥, 판타스틱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용감한 위치인지. 아무런 보호 병력도 없는데. 이야. 좋은 경험이시다. 미국 유저는 대충이라도 잘해주고 있는데, 영국 유저가 좀 심각하네요. 예, 영국 유저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저 뭐라고 합니까? 보병의 어떤. 비범한 게?